아,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사원문은 골드 구독에서 시작합니다. 카젝스랑 가렌까지 나왔고요. 다리우스랑 코브코 사주고요. 야쏘 두 마리 나오면서 이러면은 결투가 쪽으로 빌드업을 하면 되겠죠. 야쏘도 이성작이 되고요. 어? 전부 떠나야 하는 법 왔네요. 바로 골라주겠습니다. 현재 메타의 가장 사기적인 증강입니다. 레벨업 하면서 말파이트 올려주고요. 레벨업을 한 이유는 이제 조금 더 높은 코스트 유닛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챔피언을 공짜로 살 수 있으니까 빌드업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이제 챔피언들을 전부 다 들고 갈 수가 있어서 방향을 보는데도 유리합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돈 관련 증강에서 가장 사기적인 증강입니다. 계속해서 세게 대주시면서 챔피언 나오는 거 보고 백 방향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세게 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요. 없으면은 그냥 이대로 가면 됩니다. 챔피언들 다 들고 가면서 이성작이 되면은 또 그쪽으로 사용해주면 되고요. 최대한 써줄만한 챔피언들 다 들고 가면 됩니다. 이 스테이지에는 최대한 레벨업을 빠르게 해서 4코스트 나오는 쪽으로 덱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5점을 보려면은 4코스트 아니면 5코스트 삼성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나오는 4코 쪽으로 방향을 정해줄게요. 자, 레벨업을 미리 5까지 눌러놔가지고 5레벨 상점을 봤고요. 4코스트는 나오지 않았네요. 자, 일단은 1000개 3개로 빌드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라위나 루난을 만드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상대들이 다 약해가지고 아이템을 일단은 아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테이지 초반에는 뭐 전투 증강 이런 게 영향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성작 잘 되고 많이 올리면 셉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원하는 아이템 가져오면 됩니다. 아리를 먹든 뭐 3원짜리를 먹든 우리한테는 똑같이 0원이죠. 이러면은 조개를 먹으면서 일단 용발 쪽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우리가 딱 1원이 부족해서 레벨업을 하지는 못하네요. 자, 리브는 그냥 정리를 해주고요. 사결투가 쪽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결투가 뜻하는 딜템이 없어도 딜을 꽤 잘 해줍니다. 결투가에서 이제 탱커는 야쏘입니다. 용발은 야쏘한테 주고요. 자, 또 들고 갈 만한 챔피언이 일단은 1000개 애들은 오른쪽으로 모아주고요. 비싼 거 사둘게요. 요리기 이성작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성작만 되면은 그냥 좋아요. 우리한테 손해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찰을 해봤을 때 조금 센 데가 보여요. 그냥 레벨업 하면서 말파이트 올려서 거대 개수에다가 1000개까지 받아줍니다. 확실하게 세게 가줄게요. 이제 5레벨에서는 4코스트 확률이 2%인데 6레벨에서는 5%로 3%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판은 초반부터 돈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골드 복구가 금방 가능합니다. 이자는 3스테이지부터 모아도 충분해요. 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제 구슬에서 챔피언이 나오니까 그거를 들고 가면서 이제 이성작을 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석을 그냥 꽉 채우셔야 돼요. 회색 구슬에서 이제 챔피언이 대기석으로 들어왔을 때 팔면은 돈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대기석을 꽉 채우고 구슬을 먹으면은 챔피언이 그냥 돈으로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으로 나와요. 자, 아이템은 벨트랑 조개가 나왔고요. 자, 골드 구독이니까 또 돈이 나옵니다. 벌써 6레벨 40원 됐죠? 복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판에는 그냥 9레벨, 8레벨 가서 4코스트 삼성작이나 5코스트 삼성작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가장 세게 내줄 수 있는 방법이 레벨업 하면서 니코 올려서 1000개까지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은 사용할 만한 게 딱히 없네요. 라위를 만들게 되면 AD로 너무 강제가 되고요. 루난도 AD로 강제가 되죠. 자, 상대가 다이애나가 2성인데 우리가 메인 딜러가 딱히 없어가지고 템도 안 만들었고요. 아, 이거는 여기서 연승이 끊기네요. 아, 대신에 7레벨을 찍어뒀기 때문에 4코랑 5코 확률이 좀 늘어났고요. 좀 빠르게 랩업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프리즘 티켓! 우리가 돈은 리롤에만 쓰게 되는데 프리즘 티켓을 먹으면은 리롤에 쓰는 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시너지가 너무 좋은 증강이 떠졌고요. 자, 이제 연승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모아줘야 되고요. 세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이대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연승도 끊겼으니까 그냥 아이템 각은 아껴주겠습니다. 4코스트 챔피언이 이제 AP 딜러로 뜰 수도 있고 AD 딜러로 뜰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노틸러스 같은 거 나오면은 집어주면 됩니다. 프리즘 티켓 한번 돌았으니까 돌려줄게요. 갈리오 나왔고요. 한 번 더 돌려줍니다. 애니랑 카이사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은 4코스트 챔피언들 전부 다 올려줄게요. 카이사가 나왔으니까 제주꾼 티모 살짝 집어주고요.
애니가 있으니까 기원자 잔나 집어주고요. 아 벨트 조금만 빨리 넣었으면 이겼을 것 같긴 하네요. 오른 먹어오면 좋아요. 연운으로는 구원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7레벨 8레벨에서 나오는 4코스트를 전부 다 사면서 그냥 이성작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다리우스랑 야스오도 쳐내주고요. 깔끔하게 그냥 4코만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즘 티켓 돌려주고요. 자, 용발은 애니한테 주고 구원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라위를 박으면은 당장에는 좀 세지기는 한데 저거 박으면은 또 AP 딜러들이 막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라위 쓸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덱이 굉장히 약하긴 해요. 자꾸 이성작이 뭐 3, 4개 이렇게 나와야지 좀 버텨줄만 합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은 증강체가 지금 아예 없는 거예요. 전투에 도움이 1도 안 되죠. 이번 판은 2스테이지에는 체력 관리가 잘 됐는데 3스테이지에 좀 세게 맞고 있습니다. 리산드라가 아이템을 판매하네요. 자 이거는 우리는 돈이 급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자 상대는 돈벼락의 헤지펀드네요. 벌써 8레벨에 100원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좋은데 상대도 말이 안 되긴 하네요. 2스테이지에는 전승을 하고 3스테이지에는 전패를 해버렸네요. 자, 오른 사주고요. 자, 여기서도 3스테이지 크립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꽉 채워놓고 크립 아이템들 주워 먹어야 됩니다. 약간 AP템으로 좀 나왔고요. 자, 노틸러스 사주면서 일단 리롤 조금만 돌려볼게요. 티켓만. 일라오이가 붙었으니까 파수꾼 알리오 대신에 사용해줄게요. 아이템이 지금 처리하기에는 다 너무 애매합니다. 일단은 정손 하나는 써야 될 것 같네요. 카이사한테 넣어주고요. 장갑 하나는 카이사 인피 같은 거 보면 좋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템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적응형 투구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만 맞아주고 다음 턴에 8레벨 찍고 4코 이성작 다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챔피언 살 때 영원이기 때문에 한 턴만에 4코 이성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프리즘, 헤지펀드 변수 없이 이러면 4코 3성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로 갈게요. 일단 8레벨 찍어주고 4코 이성작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일러스 사주고요. 노틸러스 일단 이성작 해줍니다. 4코스트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일단 사주고요. 애니 붙여주고요. 오른도 붙여주고 리신도 그냥 사줍니다. 일단은 요정도만 해주고요. 아이템은 적응형 투구를 애니한테 써줄게요. 네, 일단은 4코 이성이 3개가 나왔고요. 다음 턴에 더 돌려서 찍어주겠습니다. 사실 바로 뭐 9레벨 가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4코 이상 다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애니가 4마리고요. 갈리오 사줍니다. 페인 일단 붙여주고 아, 더 돌려줍니다. 이거 그냥 2코스트 다 팔고 4코스트만 그냥 올려놓고 그대로 돌릴게요. 그냥 4코만 사겠습니다. 자, 애니가 6마리가 되고요. 리신도 이성작 됐으니까 그냥 올려주고요. 자 이러면은 우리 필드 보시면은 벌써 4코 이성 8개입니다. 대기석에도 헤어 꽤 많이 모였고요. 자, 우리 노틸러스 5마리고 애니가 6마리에 사일 모르가나 이런 거 2마리씩 있고요. 카이사는 4마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체력이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4코 3성 찍어주겠습니다. 4단계 챔피언으로 채우고요.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 아이템 인피 BF 대검 먹어옵니다. 정찰해봤을 때 갈리오, 사일러스. 사일러스가 굉장히 많이 팔려있네요. 이러면은 사일러스 쪽은 삼성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애니랑 노틸 정도 삼성 노려보겠습니다. 자, 돌려줄게요. 자, 애니 나왔고요. 아야는 좀 사용해줄만 합니다. 케인을 그냥 버릴게요. 일단은 카이사는 모아주고요. 리신 찍어주고. 오른 사주고요. 일단은 4코스트만 봅니다. 자 노틸러스 인피까지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미리 좀 돌려서 애니가 이제 이러면은 한 마리 남았고요. 자 무한으로 돌려줍니다. 40원까지 돌려놓을게요.
자, 이러면은 애니 삼성작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은 1단계 됐어요. 이제 여유로워졌습니다. 오른 사주고요. 오른이 6마리, 노틸러스 8마리고요. 조금만 더 찍어볼게요. 잘 나오니까. 자, 노틸러스도 삼성작 해줍니다. 자, 오른도 7마리고요. 자, 이러면 리신까지 7마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는 사코 삼성이 두 개기 때문에 절대 질 수가 없는 타이밍이죠. 자, 여기가 아까 전에 돈벼락의 헤지펀드 신병까지 먹었네요. 인류덱을 완성시켜 놓기는 했습니다, 상대가. 자, 애니 삼성은 딜도 잘하죠. 자, 궁 쓰면은 터집니다. 궁 한 번 더 써야 터질 것 같고요. 이겨줍니다. 자, 케인도 조금 사주고요. 자, 원래 한 요정도 찍어놨으면은 9레벨 10레벨 가서 5코 삼성 노려도 되는데, 자, 이번 판은 한 4코 삼성 다 찍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9레벨은 가고요. 스웨이로 복제해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리신이 8마리가 되네요. 케인은 정리해 주고요. 쓸데없이 큰 보석으로 갈게요. 4코 탱커가 2마리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습니다. 자, 노틸러스가 안 죽으니까 노틸한테 넣어주고 2개 고르면서 가고일로 갈게요.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4코 삼성 찍으려고 돈을 다 써버리긴 했네요. 리신 한 마리 남았고 오른이 2마리 남았습니다. 카이사 갈리오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카이사가 곧 죽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사코 삼성 다른 데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자, 보상을, 아, 이거 아이템이네요. 조합 아이템 모르죠. 갈리오 팔고. 자, 이거 카이사까지 그냥 다 팔게요. 어차피 겹쳐가지고 기물 안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방템 벨트 하나 챙겨주고요. 벨트 하나 더 먹어주고 워머그 생각하고요. 최대 체력이 퍼센테이지로 증가합니다. 하나는 이온 충격기 갈게요. 애니 딜이 AP이기 때문에 노틸한테 이온 충격기 주고, 워머그는 이따가 자석 제거기로 뺀 다음에 주겠습니다. 아, 전투 증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사코 삼성 여러 개 찍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릴리아가 빈집이라서 제가 카이사 같은 거 안 나오면은 릴리아 삼성으로 갈아주겠습니다. 아, 이번 판은 그냥 4코스트로 컨셉 정했으니까 5코스트는 다 무시할게요. 적응형 투구를 빼준 다음에 워모그 들어가도록 할게요. 실큰볼을 우리 딜러 라인에 주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틸한테 안전하게 넣어두겠습니다. 아, 애니 바코드 바가 체력이 말도 안 되게 많고요. 자, 노틸러스 궁 한 번에 전부 다 스턴 당합니다. 자, 여기서는 방템이 딱히 없네요. 그냥 구인수 가져갈게요. 자, 저쪽 밸류덱이 돈은 많은데 아직 5코 삼성 보는 건 없고요. 자, 일단 릴리아 사주고요. 애쉬는 좀 정리를 해둘게요. 케인은 견제해주고요. 릴리아가 이러면은 갑자기 5마리가 되네요. 6마리. 릴리아 삼성각이 또 나와버렸습니다. 릴리아 7마리고요. 아, 대기석이 좀 몇 칸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을 더 수월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상대 고밸류 덱이고요. 챔피언 복제기가 두 개나 있네요. 노틸러스 삼성은 좀 빠르게 따였습니다. 사실 노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찍어도 보면은 딜러들한테 뚫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야 그냥 팔아버릴게요. 내주꾼 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리 한 칸을 내줘야지 그게 복제가 됩니다. 일단은 모르가나 팔고, 릴리아 8마리, 오른 8마리, 리신 8마리입니다. 지금 찍어놓은 사코 삼성은 노틸러스랑 애니 두 개 있고요. 아, 여기서 5코 삼성을 지금 많이 모아놓은 거는 없는데 챔피언 복제기가 두 개 있어가지고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5코 삼성 한 마리 정도는 4코 삼성 한 8마리 찍어놓으면 이기지 않을까요? 일단은 견제보다는 우리가 4코스트 삼성 다 찍는데 목표로 해볼게요. 골드가 다시 리필이 됐습니다. 요 정도면은 우리가 무한 리롤이니까 다 찍을만해요. 릴리아 찍혔고요. 4코만 사겠습니다.
아, 모르가나가 아까부터 잘 나오는 거 봐서는 찍힐 것 같아요. 이러면 모르가나를 좀 들고 갈게요. 모르가나 들고 가고요. 모르가나 잘 나오네요. 상대는 잔나, 다이애나, 리돌이고요. 오코스트가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날카롭게 보이는 각은 없어요. 그냥 찍으라고 합시다. 우리는 사쿠 삼성 다 찍을게요. 일단은 뭐 하나가 풀려야지 창고 자리가 나옵니다. 오른 찍혔고요. 다른 사코 또 사주면서 돌릴게요. 사일러스도 이제는 봐줄게요. 어? 챔피언 복직이 두 개 때문에 라칸이 찍힐 것 같기는 하네요, 상대가. 자, 일단은 우리 릴리아도 이제 사코 삼성이고요. 자, 여기서 조금 돌려 놓을게요. 모르가나도 8마리입니다. 자, 모르가나 삼성까지 찍혔고요. 자, 갈리오도 6마리입니다. 아이사도 6마리고요. 자, 리신까지 찍혀줍니다. 상대 라칸이 찍혔네요. 자, 더 돌려볼게요. 오코 삼성 이기려면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한 리롤이라서 돌아가지가 않네요. 자, 일단 후웨이 대신에 모르가나 올려주고요. 아, 상대가 50까지 찍었네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라칸한테 한번 떴고 50한테 그냥 여의봉 맞으니까 답이 아예 없네요. 4코 삼성 이거는 30개를 들고 와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5코 삼성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지금까지 전부 떠나야 하는 법, 코삼성 공략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